친구가 최만이시면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요. 착한 일 많이 한 친구에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많이 주실 텐데 우리 뚝딱이는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근데 뚝딱인 선물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어? 아니 왜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모두 함께서 높이 들고 외쳐요. 뚝딱이와 이야기 나누. 뚝딱뚝딱 뚝딱뚝딱 이야기 문화 열려라. 오늘의 이야기 커다란 구두. 구두 닦으세요. 반짝반짝 빛나게 닦아주려요. 구두 닦으세요. 시간. 아이고 얘야. 내가 지금 시간이 너무 없구나. 네. 구두 좀 빨리 닦아주려. 네. 네. 어서 앉으세요. 자. 뭐야. 재밌겠다. 아이 뭐해. 땡땡땡. 아이고, 아이들은 저렇게 뛰어놀아야 하는데 우리 뚝딱이는 가여워서 어쩌노. 아이고 식삭식삭. 자, 선생님 다 닦았어요 구두. 아이고, 다 됐구나. 아이, 수고했다. 아주 깨끗하게. 아, 참, 네. 참 그렇지. 돈을 줘야지. 어디 보자. 어디 돈에. 그래, 수고했으니까 자, 이했다. 와,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늦었다, 늦었다. 아이고, 난 간다. 아이고. 네, 안녕히 가세요. 아이고, 얘야, 오늘은 날이 더 춥구나. 어여 안으로 들어가서 따뜻한 코코아 마시면서 몸을 좀 녹이자꾸나.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내 할아버지 신세 만지는 거려. 아이고, 신세는 무슨 신세? 어서 들어와. 이게 뭐야? 네? 아, 참. 아까 그 손님이 가방을 두고 가셨나 봐요. 아이고. 손님! 아이고. 손님! 아이고, 뚝딱아, 뚝딱아. 아이고, 참 바르고 착한 아이야. 저 착한 아이한테 엄마 아빠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주인장.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우리 공주에게 어울릴 신발을 하나 보여주시오. 아이고, 예, 예쁜 우리 공주님께는 그 예. 이 신발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군요. 어떠세요? 우와, 마음에 들어요. 아빠, 이걸로 할게요. 네네, 잠시만요. 다행이다. 아이, 손님이 가방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자자자, 여기 포장 다 했습니다. 여기 받으세요. 우와, 고맙습니다. 우와, 나도 선물 받고 싶다. 아빠, 저희 신발 오늘 밤 머리맡에 두고 잘 거예요. 신발을 왜 머리맡에 두고 자는데? 크리스마스 전날 밤 머리맡에 신발을 두고 자면 그 속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넣어주신대. 와, 정말? 와, 그렇구나. 자, 그럼 모두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가자. 아이고, 얘야, 얘야. 춥다, 춥다. 어여, 들어와서 코코아 마시면서 몸을 좀 녹여야 되니. 아니에요. 저 정말 괜찮아요. 아이고, 전 그렇다면은 내가 타가지고 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있거라. 아, 참. 할아버지는 항상 나한테 잘해주시는데 난 해드릴 게 없어. 만약에 산타 할아버지가 내게도 선물을 주신다면 내게 주신 선물 모두 다 구두가게 할아버지 그리고파. 머리맡에 신발을 두고 자면 산타의 선물을 넣어주실까. 아니 아니 낡은 신발
나도 이런 새 신발 정말 갖고 싶다. 구두닦이 소년이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고 싶어서 그만 할아버지 가게에 있는 커다란 구두로 한 짝을 몰래 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소년은 자기 머리맡에 커다란 구두 한 짝을 놓고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얘야, 어서 일어나 보거라. 이건 이 목소리는 산타 할아버지? 그런데 저 큰 구두가 내 것이냐? 이건 산타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 구두는 너무 낡아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넣어주실 것 같았어. 그렇다면 어쩌지? 네가 훔쳤다는 그 신발에는 너에게 줄 선물을 넣어줄 수가 없구나. 이 구두는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절 용서해 주실까요? 구두닦이 소녀는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서 잘못을 깨닫게 됐어요. 날이 밝자마자 구두닦이 소녀는 할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잘못한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용서를 빌기로 했어요. 구두닦이 소년과 할아버지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제 낡은 신발에는 선물을 안 넣어주실까봐 이 커다란 구두를 제가 어제 훔쳐갔어요. 아이고, 괜찮다, 괜찮아. 사실대로 얘기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죄송해요. 아이고, 또 그만 울어요. 그만. 자, 뚝딱아,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어저께 너한테 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네가 갑자기 없어지는 바람에. 자, 어떻게 마음에 드니? 네. 와, 이것도 너무너무 멋져요. 전 할아버지 속만 속이고 해드린 것도 없는데. 아니다, 아니야. 뚝딱아, 사실 이 헤레비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네? 그게 뭔데요? 뚝딱이가 이 헤레비 손자가 되어줄 수 있겠니? 네? 정말요? 그래, 내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학교도 보내주마.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게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이에요. 나도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이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정말 좋구나. 와, 좋아. 할아버지. 아이고, 좋다. 와, 우리 친구들도 이번 크리스마스는 최고로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신나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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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같이! 오연아 딩동댕, 전라남도 보성군에서 함께한 아름다운 번개톤 가족을 소개합니다. 오늘 하루 즐거웠다면 달라. 번개맨 번개걸.